움푹패인 보조개와 건치 미소를 자랑하는 스마일보이. 아 정말 이 쳐다보고 있으면 반듯하다, 훈훈하다, 귀티가 난다. 여성들의 이 한결같은 마음 지금부터 그 미소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8월의 끝자락, 비에 젖은 고즈넉한 산세와 흐드러지게 핀 꽃들까지. 바라만 봐도 힐링되는 이 멋진 자연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스타를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이승기. 이승기 씨! 반갑습니다. 여기는 어떤 일로 또 이렇게 오셨어요? 아 오늘 또 오래간만에 여기 네, 광고 때문에. 근데 어떤 컨셉으로 오늘 또? 오늘은 약간 글램핑장이잖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이렇게 좀 럭셔리하게 밥 짓는 남자 컨셉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요리하는 남자로 로맨틱하게 돌아온 이승기 씨. 아 국민 여심 다 사로잡을 기세죠. 오우 장소부터가 여기 강이 흐르고 있고. 저도 간만에 이렇게 또 외곽으로 나와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강에 발 한번 같이 담그시고. 비가 오고 있어요. 날씨가 담글 날씨가 아니라가지고. 정말 뭐 여기도 승기 저기도 승기. 광고주들이 이렇게 아, 이승기 씨 정말 이승기 씨한테 이렇게 울부짖는 이유가 네. 뭐가 있어요? 매출이 확 더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그럼 광고 찍으시면 하실 밥? 아니, 아니 밥솥은 주셨어요. 아 밥솥은 아 원 없이 주셔가지고 그렇네요. 매일 밥을 해 먹고 있습니다. 아 그걸로. 너희들은 포위됐다 이후로 거의 뭐 한 달 정도 됐나요? 이제 한 달 돼가는 것 같은데. 아니 뭐 눈도 또 다치시고 이렇게 부상 네. 당하셨는데. 다치는 순간은 저도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눈 다쳤다 그러면 요런 데도 같이 다치면 눈이 다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딱 그 눈. 눈알 눈알은 좀 너무 표현이 너무 무섭고 너무 적극적인 표현이고 동자 너무 무서운 네, 표현이었어요. 동자에 정확하게 동자에 그냥 정확하게 접촉이 돼가지고 지금은 완전하게 완치가 됐고요. 네. 승기는 한밤이 지킨다. 바쁜 이승기 씨의 건강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한밤표 특제 도시락. 혹시 직접 요리 같은 것도 좀 하시기도 하고 그러죠? 몇 년 전에 막 배우다가요. 지금 다시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한창 요리 배우실 때 누구한테 직접 요리를 해주시거나 뭐 그런 적도 있으세요? 아 무슨 대답을 요구하시는지는 알 것 같은데 시기가 그 시기가 아니에요. 예. 누나를 목 놓아 부르던 에센 소년이 벌써 28 훈훈한 청년이 됐습니다. 노래와 연기를 종횡무진하며 최고의 엔터테이너로 성장했는데요. 내가 꼽는 어떤 나의 대표작 같은 게 있다면 예능으로서 대표작은 진짜 1박 2일이고요. 저도 제 성격을 거기서 처음 알았으니까 안 그랬으면 되게 똑똑한 줄 알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딘가 어차피 사장 이승기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뭐 앨범 같은 경우에는 네. 내 여자라니까는 뭐 저를 지금 이렇게 반석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준 것 같고 저때 이제 드라마는 찬란한 우산 그렇죠. 내 여자친구는 보이요 이번에 너 보이까지 SBS가 참 이승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SBS랑 늘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거든요. 아니, 얼굴도 모르는. 예, 예, 예. 이름하여 이승기가 알고 싶어 연간 검색어 토크. 네. 내 외모 중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찬란한 유산은? 눈 정도. 아 그리고 웃는 인상은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승기가 강심장이 되는 순간은? 놀이기구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큰 강심장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승기가 삭제하고 싶은 기억은? 아 흑역사 많죠. 저 흑역사 많아요. 엑스맨이나 뭐 기대하세요. 혹시 이상이가 말씀하신 건가요? 필사적으로 흐르적대는 몸살이 이승기 씨 한 마리 또 빼놓지 않았네요. 네.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제가 보면서도 와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모든 게 다 어색할 수 있지. 아~ 다 지우고 싶어요. 제가 봐도 아니에요. 오늘의 연애는 어때요? 오늘의 연애. 이승기 씨 무슨 생각하신 거예요? 좀 뜬금없었나요? 아, 저 잠깐 저희 영화 제목을 깜빡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찍고 있는 영화 제목. 네, 오늘의 연애. 네. 자, 첫 스크린 데뷔를 앞둔 이승기 씨, 문채원 씨와 영화 촬영이 한창인데요. 정말 하고 싶었던 장르예요. 사실 로맨틱 코미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박진표 감독님. 너는 내 운명과 뭐 그런 목소리. 내 사랑 내 곁에 하셨던 박진표 감독님과 또 저와 처음 또 드라마를 같이 했었던 채원 씨, 문채원 씨. 문채원 씨랑. 예, 채원 씨와 함께 영화를 하게 돼가지고 첫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참 좋은 분들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혹시 만약에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들어왔어요. 근데 영화의 수위가 어마어마하게 농도가 지네요. 막 19금이 아니라 한 59금 정도 되는 막. 그런. 이승기의 선택은? 아직은 배드신이나 이런 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들이 안 원할 것 같아요. 제가 59금의 어떤 영화를 해주기를 바라지 않을 것 같고
너무 바르고 원할 수도 친근한 이미지. 부담스럽지 않나. 윤도현 씨가 원하시네요. 사실 저는 아니, 그런 거를 보여주고 하려고 노력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앨범을 늘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보여주고 만약에 좋게 보여줬다면 그냥 제가 좋은 사람이겠죠? 애써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 청년. 뭐 지금처럼 어쨌든 네, 계속해서 TV에 나올 수 있는 연예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밤 더 응원할게요.